살 속에 매콤 담백한 맛이 입안 가득 메우는 옥수수 전병이 완성됩니다. 이번에 함께 맛볼 음식은 옥수수 장떡인데요. 옥수수 반죽에 구수한 된장을 넣고 갖은 야채들과 함께 섞어주면 장떡 반죽이 만들어지는데요. 오랜만에 떡을 빚다 보니 가물가물했던 어린 시절이 하나둘씩 떠오르나 봅니다. 시집 싸고 따와라 그러면 저와서 그 먼데 막 뛰어가서 이걸 따다가 이거 놓으면은 어머니가 이걸 해가지고 한 소철 쪄. 내가 한 게 맛있어.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신 거. 솔직히 옛날 게 더 맛있었어. 야, 내가 한 거 맛이 없다라면 이제 안 해요.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옛날 게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아. 대답을 잘하셨어야 되는데.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성스레 곱게 빚은 떡을 뜨거운 가마솥에 찜질시켜주며 된장의 구수한 맛과 옥수수의 쫀득한 맛이 입안에 쫙쫙 달라붙는 강원도 인제의 옥수수 장떡이 완성됩니다. 드디어 찾아온 가족들의 초촐한 식사 시간. 오랜만에 맛보는 추억의 맛에 말이 사라졌는데요. 우리 할머님께서는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게 간이 아주 딱 맞아요. 조금 내 배는 달, 저거 매콤한 게 다 아주 맛있어요. 배치근한 맛. 약간 옥수수가 안 익은 거, 전분이 좀 덜 형성된 거 맛있어요. 강원도 사람들의 깊은 세월의 맛이 담긴 옥수수 음식. 푸근한 손맛과 애정이 가득 들어있는 그 맛. 우리맛 로드가 발견한 옥수수의 숨겨진 맛입니다. 한 남자가 동사무소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뭐예요, 직원에게 갑자기? 달려들더니 무차별 폭행.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했는데 뭐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했대요. 진짜 나한테 혼날래요?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너 몇 년 했냐고? 너 몇 년 했어? 정말로요.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도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스트레스 사각지대에 놓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콜센터. 하루 종일 전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언제나 밝고 경쾌한 목소리의 상담원들. 하지만 이들에게도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120불에서 많이 받으면 150불 정도.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가끔은 좀 못할 때도 있긴 하죠. 제 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물어봐도 되는데요?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몰라서 고민돼서. 네, 제가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요? 장난 전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뭘 돈을 저희 쪽에 문자로 못 가보냐? 웹값으로. 네? 전화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 또 전화하냐? 예, 뭐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이고, 고객님. 너 지금 하나거든요? 네, 상처가 너무 돼서 내가 이걸 그냥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다른 데로 옮길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화가 나고 내가 정말 이 전화 받기 싫다, 이 사람 전화로 막을 수는 없을까? 막 이런 생각도 진짜 들고 그랬었는데 왜 안 들겠어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무차별로 행해지는 폭언. 실제 상담 전화로 걸려온 통화 내용을 일반인에게 들려줬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언어폭력. 통화 내용을 들은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인상 찌푸렸죠. 듣기 싫으니까 많이 힘들겠죠. 어떻게 그 일을 할까 싶었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실험 전 안정적이던 뇌파 그래프는 청취 후 뇌파의 기폭이 심해졌는데요.
듣기만 해도 신체적으로는 이제 그 흥분 상태를 보이면서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숨이 가빠지고 뭐 우울 장애가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뭐 자포자기 심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그 정신적인 후유증을 많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